안녕하십니까.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. 오늘은 코골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 근육을 한번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.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데요. 여기 광대뼈 뒤쪽으로 쭉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큰 근육이, 저작근이 아래턱과 위턱을 딱 붙잡고 있죠.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보려면 만져봅니다. 이렇게 피부를 살살 만져봐서는 뭐 전혀 알 수가 없고요. 이거를 꾹 눌러봅니다. 이렇게 세게, 깊게 누른 거지. 세게 누른다기보다 깊게 이렇게 눌러보면 어느 쯤에 가면 이 부분이 좀 아픈 느낌이 좀 더 있어요. 그럼 그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면 어디가 덜 좀 울퉁불퉁 덜컥덜컥 좀 더 심하게 뭉쳐 있는 곳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. 그럼 상당히 아픈 경우가 있어요. 그럼 그 부분의 근육이 특별히 더 뭉쳐 있다. 뭉쳐 있는 근육은 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뭉쳐 있는 근육 사이에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고이게 됩니다. 그래서 점점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울퉁불퉁한 게 근육이 울퉁불퉁한 게 아니고요. 그런 물질들이 쌓여서 여기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또 이쪽을 보면 귀 아래쪽에 턱이 각진 곳 있죠? 거기에서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. 이렇게. 그러면 이 귀 아래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가 울퉁불퉁 덜커덕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. 이거를 꾹 누르면 엄청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그러면 이 근육은 바로 턱을 이렇게 입을 벌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하나가 이 귓구멍 앞에서 입을 크게 벌려봅니다. 벌려보면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생깁니다. 그럼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. 그러면 또 여기가 또 아픈 곳이 있습니다.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꾹 눌러서 퍼뜨리고 꾹 눌러서 퍼뜨리고 그런 식으로 여기도 풀어주셔야 되고요. 또 하나는 입을 풀리면 여기가 뼈가 이렇게 뼈가 만져지죠.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여기가 아프네요. 여기를 안 풀었군요. 여기도 눌러서 고여있는 것을 퍼뜨려서 풀어줘야 됩니다. 여기 상당히 아프네요. 혀도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혀가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. 이쪽 근육도 이렇게 만져보다 보면 아픈 곳이 있어요. 혀도 큰 근육이잖아요. 여기가 또 경직돼 있으면 뒤로 쉽게 잘 말리겠죠. 그래서 이 근육도 충분히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만져봐요. 만져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아파합니다. 이렇게 쇄골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귀 뒤쪽으로 올라가는 이 근육 여기를 이렇게 만져봐서 아프다. 그럼 역시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. 가볍게 만져서 풀어주고 또 이 쇄골에서도 이 근육이 붙어있는 곳이 있죠. 여기도 이렇게 만져서 계속 풀어줘야 됩니다. 또 하나 하자면 이렇게 깍지를 껴서 이렇게 넘깁니다. 그리고 이 머리와 목이 연결되는 이 부분이 있죠. 그 중에서도 이 귀 뒤쪽에 여기 홈이 있어요. 거기를 이렇게 딱 잡고 머리를 이렇게 돌려봅니다. 그러면 어딘가 아픈 곳이 있어요. 그러면 여기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 목 근육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손이 놀고 있을 때 그때는 뭘 하든지 간에 여기를 풀든 계속 풀어주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만 이 근육들이 부드러워져서 코골이를 예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지금까지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창풍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